노래하고 기타 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노래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보다는 노래로 일단 먼저 첫 곡으로 제 소개는 끝난 것 같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거든요. 약간 소박한 느낌? 김광석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앞서 들려드린 곡도 제 자작곡인데 투명인간이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뭔가 김광석 선배님 분위기가 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공연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서 많이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대단하신 게 또 소극장 공연 천회 기념 무슨 공연을 하시는데 도대체 천회를 공연을 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연속으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도 이제 몇 해 안 되지만 김광수 선배님을 롤모델로 삼았으니까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투명인간 곡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이 노래는 아직 발매는 안 됐고요. 제 정규 1집에 이제 수록을 할 노래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좀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내년에 정규 1집을 좀 발매를 하고 싶어서 한 곡 한 곡씩 쓰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저희 노래하시는 분들, 가수분들 있잖아요. 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MBTI 아세요 혹시? 아시죠? 네. 전 I라서 좀 많은 분들이랑 섞여서 있으면 에너지를 뺏기거든요. 근데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얻어가는데 저는 근데 아무튼 가끔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받을수록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투명인간 같다고 느껴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김광석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안치환 선배님도 좋아하고요. 옛날 그 80년대, 90년대 그 포크 선배님들을 롤모델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팀 활동도 하는데 잠깐 PR 좀 할게요. 예, 저는 페이지라는 그룹에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옛날 수아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크 듀오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싱어송라이터 이덕현으로 이렇게 아이돌은 아니지만 유닛 활동으로 이제 서울에 잠깐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또 들려드릴게요. 김광석 선배님의 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수많은 진리와 양심의 그 문자 찬란한 그 빛에는 멀지 않으니 이웃과 조그만 가락이 울려나오면 나는 부르니 나의 노래를 나는 부르니 가난한 마음을 그러나 그대 모두 기울일 때 노래는 멀리 멀리 나